일단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JJ님 머리 한 개 너무 예뻐요. 계속해서 해주세요. 박제해주세요.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머리 하지 마라, 보기 싫다. 아니 어떤 분들은 해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반만 했습니다. 머리 하지 말라는 분들 안 했어요. 하라는 분들 했어요. 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오늘 리뷰할 음식은 바로! 호불호 아이스크림 리뷰! 렛츠고! JJTV 구독 리뷰. 네,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그 많은 아이스크림들 오늘 다 먹어볼 예정입니다. 단 한 입 혹은 두 입씩만. 그러면 배탈도 걸리고 막 배가 아프면 그러면 병원도 가고, 병원 가면 또 물린 게 꼬치사 꼬마 들려. 적당히 한 입 두 입씩 먹으면서 호불호를 가리고, 나머지 아이스크림은 업소용 냉동고 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놓고 제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인절미 통통입니다. 인절미 통통. 사실 인절미 맛이 나는 과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맛있을지. 초코코팅이 이렇게 돼있고 누가바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얇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여기 찰떡이 진짜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콤하고 고소하고 쫄깃함이 한 번에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인절미 맛이냐 하면은 그래서 인절미 아이스크림 호! 아, 첫 번째 출발 좋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이스크림. 아이 진짜 이거 누가 봐 이걸. 네, 누가 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맛보고 할 필요가 없죠. 피넛 버터 초코 고소한 향이 돌면서 달콤한 향이 돌면서 안에 그 바닐라 크림의 그 호. 네, 이건 호. 이건 당연히 호입니다. 물론 살짝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합니다. 다음 아이스크림은 따라다다다다 아 빙빙박. 요것도 그냥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냐 불호냐 애매. 왜냐? 평을 깨물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연유가 있어요. 요 연유 부분은 거의 뭐 구름이를 걷는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달콤하면서 엄청나게 쫀쫀해. 근데 여기까지는 호라 이거예요, 호.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얼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연유의 달콤함이 너무 강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심해지는 맛이라서 위치를 바꾸면 완전 호일 것 같아요. 다음 아이스크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주! 아이스주? 요거는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냥 하얀색 순백색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우유가 있고 연유가 있고 분유가 있어요. 딱 그 중간 맛, 그 애매한 맛의 우유 맛. 보들보들하면서 입에서 사르르르 녹아주는데? 서주! 아이스주! JJ는? 호! 아 맛있다. 이 녀석이랑 비슷한 녀석을 하나 더 데려왔어요. 아이스를 머금은 순수 밀크. 비슷해요. 비슷해요. 잠깐 지금 이빨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이빨 날아갔네? 서주 아이스주랑 맛은 비슷한데 얘가 살짝 좀 더 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JJ는 그런데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에? 에? 자, 다음 아이스크림 역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따란! 요맘때! 요플레맛 아이스크림이죠? 여러분 저 오늘 불호 있었어요? 다 맛있는데? 호! 야, 맛있네. 요플레를 그냥 냉장고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서 뭔가 까칠까칠하고 아작아작거리는 그런 얼음인데 그거를 조금 더 우유를 섞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느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요플레의 향, 딸기향 촥 오면 괜찮아 맛있는데요? 아이고! 부마탱! 비비빅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지 않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아이스크림! 비비빅! 따란! 지금 슈퍼에 뛰어가서 바로 사왔습니다. 자, 비비빅 과연 JJ는 비비빅을
호! 아 맛있다. 야 이거 아니 다 맛있으면 어떻게 방송 어떻게 진행해 오늘. 아 저는 팥빙수에서 팥만 이렇게 골라먹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에 팥 남겨놨다가 숟가락을 퍼먹으면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 어린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맛이 다른 그 자극적인 단맛들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근데 나는 아직 맛있어. 밥안바? 밥안바? 밥안바! 따단! 밥안바. 밥맛이 나는 밥안바. 밥안바.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다 커서 먹는 밥안바의 맛은 과연? 불어. 예, 불어. 요거 겉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이요, 밤의 느낌보다는 누룽지 맛 사탕 여러분 먹어본 적 있나요? 누룽지? 밥맛이 나는 게 아니고 누룽지 맛이 나는 밥안바. 짜잔! 얼마나 맛있길래 아, 맛, 나 일까요? 겉에 거가 얼음도 아닌 것이, 그 우유가 많이 섞여 있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도 아닌 그 중간 느낌, 이것만 먹으면은 이게 몽미?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양갱같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딱 굳어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 좋아! 예. 오! 맛있어요. 옥동자. 그냥 옥동자보다는 딸기 맛이 호불호가 더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건. 아 이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진짜 리얼리 불호예요. 예, 레알 불호입니다. 초콜릿을 한 입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딸기 우유를 마셔. 한 반 정도 삼켰을 때 쿠앤크 쿠키가 들어가. 뭔 맛이야. 예, 요런 느낌입니다. 예, 요거는 녹차 마루. 이거는 안 먹어봐도 호. 왜냐면은 저 녹차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녹차의 쌉쌉함이, 아 이런 말 없나? 그러면은 제가 자주 쓸게요.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달콤함으로 샥 입안을 코팅시켜줘요. 야 임마! 아이고 이뻐. 야 이 새끼야! 아이고 이뻐.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느낄 수 있는, 변태 같은 분들이 좋아하신, 아니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맛있다! 자 다음 아이스크림, 솜사탕 바! 야, 이 솜사탕 맛 아이스크림은 불어. 그냥 한없이 달아요. 계속 달어 그냥. 너무 달어. 핑크보이 모히또. 개인적으로 핑크보이 배맛은 원래 호였는데 모히또 맛은 과연 어떨지. 아 멋있었다 방금 거.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편집자 이거 효과 되게 빡딱 캐릭터 있죠? 팍! 그 알지? 그거 넣어주세요. 식감은, 왜 탱크보이가 원래 얼음 이게 부숴놓은 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랑 식감은 똑같은데 신맛이랑 그 모히또의 그 이상한 꾸리꾸리한 향이 쑥 올라오면서 레몬향이랑 같이 쏙 불어. 다음 아이스크림 테트리스 바. 호! 아직 사과 맛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호! 와 맛있다. 되게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뭉개질 정도? 진짜 부드러운 샤베트가 샤아악 녹아. 아 맛있다. 소떡소떡처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어. 하나씩 드세요. 엔초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의 최강자죠. 와 이것도 엄청 달다. 엄청 달아요. 불어.
가운데도 그냥 다 초콜릿이고 겉에도 초콜릿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인데 시원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초콜릿 덩어리로 씹어먹는데 거기에 바닐라 크림이 끼어있는 느낌. 근데 또 땅콩이 엄청 많아서 느끼함도 추가. 운동하고선 땀 쫙 빼고선 아 나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리고 어? 엔초가 뭐지? 이러고 집었다가는 큰일 날 맛. 와 목이 턱턱 막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다음 아이스크림 백제 신라 고구마. 딱 보면은 아하 고구마의 향이 스멜 올라온다. 붕어 싸만코 있잖아요. 네, 그런 빵 느낌이에요. 겉에 그 빵이라 그래야 되나? 요 안에 노란 녀석의 정체가 고구마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인데 아 이건 모르겠다. 애매해. 그러니까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맛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불호는 또 아니에요. 완전 막 아 이건 싫어 이건 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 이거 다시 사 먹을래? 하면은 할 것 같은 맛입니다.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찰 옥수수! 요거 찰 옥수수는 어쩔지. 여러분 그 빵발의 밑에 그 손잡이 부분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데 요거 옥수수 알갱이거든요? 포실포실하고 쫀득하게 씹혀줘요. 그러면서 초콜릿으로 오독오독한 식감까지 추가돼서 맛있어! 요 녀석은 진짜 호닥. 고? 붕어 싸만코 녹차 맛! 불호. 아, 이건 불호다. 아, 아니야. 이 안에 것만 먹으면 일반적인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데, 막 겉에 거랑 팥이랑 이렇게 같이 합쳐지니까, 붕어 싸만코는 호예요, 호인데, 녹차 맛 붕어 싸만코는 개인적으로, 불호. 자 오늘의 마지막 아이스크림은 베스킨 라빈스의 호불호 3종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빨간색 아이스크림입니다. 블랙 소르베를 특이하게 생겨서 사볼까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게 제일 안 나가요 요즘에? 이게 제일 안 나간대요. 새빨간 아이스크림. 어우 불호. 아픈 추억이 많아서 너를 지워버렸는데 뭐가 더 신 건지 궁금해서 먹어봤거든요? 얘만큼 시진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샤베트 느낌인데 적당히 셔야지 참으면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셔서 아까 테트리스 그 정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호불호 아이스크림은 여기 있는 녀석 여기 하늘색 슈링 스타 안에 팝핑 캔디 콕콕콕콕 박혀있는 거 이거는 무슨 맛인지 아니까 뭐 달콤한 바닐라 향도 나면서 되게 소다 맛도 나면서 딸기잼도 들어있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섞여있는 맛 애매 평소에 안 먹는데 1-2년에 한번 생각나는 맛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저는 애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의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근데 진짜 똑같다. 엄마 몰래 초콜릿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야 초콜릿 그만 먹어 양치질라 해 그러더니 키하게 이렇게 묻혀갖고 줬는데 손에다가 숨기고 있었어 초콜릿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엄마 갔네? 그러면은 어? 이 맛!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JJ는 블루!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양치질을 일부러 한 거예요. 노린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호불호 아이스크림들을 먹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